자, 이제 3장입니다. 주택의 공급 특례 옆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의 공급 특례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 건설 할 때 공급할 때 특례 특혜를 준다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민간 임대 단지는 토지요죠. 토지 부지 확보가 참 쉽지 않아.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보유한 토지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또 특히 공공단체가 보유한 땅이 있다라 합니다. 또는요, 저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건설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라 합니다. 근데 잘 하지 않으니,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어떤 조성한 토지들, 지방에서 어떤 조성한 토지들, 공공 요 중에서는요, 토지주택공사가 어떤 조성한 토지들, 지방공사가 이제 확보한 조성한 토지가 딱 보인다라면 이 토지의 3% 이상은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해라라는 업무를 또 부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여야 한다면 3% 딱 돼야 됩니다. 요렇게 국지 토지가 그렇다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이렇게 할 때 좀 크게 해라 해서 저도 두 개 이상 아파트 단지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로 이렇게 해라 하고는 또 제안도 분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또 2번 밑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지를요 공급을 받은 바로 임대사업자는 이 공급받은 때부터 2년 안에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을요, 다시 환매하겠다. 환매를 하게 됩니다. 이 환매를 하기 전에 먼저 1년 6개월 되어도 해당 그, 토지에 대해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한번 경고, 촉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도 안 할 때, 그때 다시 환매한다. 또 임대이면 임대가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해보십시오. 3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럼 4번 상은 이겁니다. 4번 상은요. 4번 상은 보시면 분양하려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을 해서 이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 주택을 전부 다 8년짜리 이상 임대를 할 사업자, 즉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요 장기 일반 어떤 민간임대 사업자한테 이 주택을 전부를 다 통째로 먼저 전부 통째로 있을 있다가 매입하게끔 이것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도 이제 전체 단지를 통째로 매입한 바로 매입 임대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간선시설 설치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라. 라는 또 업무를 부여합니다. 보시고요. 자, 6번 상과 7번 상과 또 별표해 주세요. 6번 상은 있습니다. 6번 상은 보시면 우리가 민간 임대 사업자는요, 비록 이런 식의 목적도 있지만, 순수하게 영리 사업자, 월세 받는 수익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하지만요, 이들이 보니까 100세대 이상을 주택을 건설할 목적을 가지고, 요 주택 전부 다 보니까 85 이하 주택 면적 갖추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지을 땅 부지를 80% 확보를 했더랍니다. 근데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 요 일부가 매입이 안 된다. 라면 사업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됩니다. 곤란하다. 판단되면요. 나로 하여금 요 공익사업이 아니지만 공익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달라. 공익사업자로 요 지정을 해달라라고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하세요라고 공익사업자 지정 처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상태가 아니고 요 처분받고 난 이후에, 요 현재 이 상태로만 가지고 요 이후입니다. 요 이후에 주택 건설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사업 계획서를 승인을 받으면 이때 가서야 이 사업이 수용권이 발생하는 바로 공익 사업 인정이 된다. 인증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자, 요 반대하는 요 토지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럼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합니다. 수용해서 또 수용하는데 수용 합의가 안 될 때 수용 보상금의 재결 신청하는데요. 재결 신청도 해당 사업 기간, 요 사업 계획
사업기간, 요 기간 안에 천천히 해서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100세대 이상의 조건, 85 이하의 주택 규모, 85%의 토지 확보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도한테 공익사업의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으면 그때 가서야 공익사업 인증이 되어서 해당 토지 강제 수용권이 발생한다는 요 문구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번 사항은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7번 사항을 보시면요. 자, 7번 사항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여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만을 위해서 또 주는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건용청에 관한 특혜를 준다랍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요, 해당 그 장소에 정해져 있는 그 지방조례에서 정해주는 바로 기준 용적률 등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이용하게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또 청수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근용청.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로 나올 때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청수 혜택은 없는데 연립과 다 세대로 나올 때 이때 보시면 4계층까지 이하인데 이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이면 한 층을 더 줘서 주택이 5층까지 하는 혜택을 또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혜택을 준다. 이것도 체크만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8번 상은요. 이렇게 건폐율 특히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완화가 딱 되어지면 완화되어서 추가로 건설되는 그 해당 그 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또 서임세를 또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어려운 상입니다. 이까지는 뭐 사실 나올 상이 아니고 이건 조금 심도 있게 볼 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큰 4번 가시면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만의 또 각종 어떤 지향과 또 특혜 등이 나옵니다. 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참 엄청나게 대단지로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미니 신도시가 나옵니다. 신도시에 관한 또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촉진지구 하면 이것은요. 뭐 다른 어떤 임대가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어떤 촉진지구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요 지구에 대해서는요, 어체증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랍니다. 원래 원칙은요,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 두 군데 이상의 시, 도에 걸치거나 또 필요할 때는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 예,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이 딱 나옵니다. 일단요, 면적이 좀 필요하다랍니다. 하나의 조건 단지기 때문에 또 커야 됩니다. 큰 규모 단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5,000m 이상 되는 크기로서 일정한 조건을 구한다, 최소한. 근데 역세권 등에서는요, 2,000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도시 지역이란 요 안에서 나올 때는 주변에 뭐 학교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최소 조건 5,000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 인접 장소에서 정할 때는요, 버스를 몇 번 타야 됩니다. 타야 되니까 이때는 그 내에서 슈퍼는 필요하다 해서 2만은 있어야 되겠다랍니다. 또 도시와 그 인근 지역이 같이 또 섞여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2만이 필요하다랍니다. 그다음에 더 시골 농촌에서 나올 때는 그 속에 학교 등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이란 요 규모의 면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 최소한 면적이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좌우의 박스 안에 위에 1번과 그다음에 3번 상을 또 보십니다. 보세요. 일단은 요 면적 가운데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들 가운데서 공공 지원을 뭡니까 저기. 주택이 아닌 것들, 주택이 아닌 용도, 들은요,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랍니다. 또요 주택들 가운데에서 보면 그 1번 상에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50% 이상 될 것을 요한다. 이렇게 하는 요 시안을 하여서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지고, 효과도 이제, 효과부터 지정해서 요 지정할 때 보시면, 요 시도에서 지정할 때, 절차를 밟아가지고 발표 고시한다. 고시가 딱 되어지면 앞으로 개발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요. 요 순간부터 요 지역 전체가 다, 이 도시 지역으로 간주가 되어지고 또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된다는 효과, 요건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가십니다. 지정, 그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지정을 다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요 시행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들이 요 정해진 장소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지구 계획 이것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요. 일단은 다 볼게요. 요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요 지구 계획에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승인 신청했습니다. 요 지구 계획은요. 시행자들이 수립한다. 수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봤습니다. 승인은 보시면요. 바로 구역의 지정권자인 시 도지사 등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요. 요 구역을 지정을 딱 했는데 요 지정 1로부터 지정입니다. 요 지정 볼까요? 지정이 되어진 날부터 요 승인 받기 위해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인 신청이 필요한데 이들이 2년이 되어도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검사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요 지구를 승인 신청을 못 하면 요 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다 해서 이 지구 지정 1로부터 2년 안에 지구 계획의 승인 신청을 못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또 봐주세요. 이것도 항상 나오시는 상황입니다. 또 나왔었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십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럼 실제 보시면요. 요 장소를 지정할 때 보시면 요 시도에서 하는데 바로 시도에서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거 딱 지워놓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요 지정 해탈 나라권 누가 입안에 취한 요 지구 지정을 누가 취해 않는 해서 많이 또 지정합니다. 누구냐 하면요. 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 합니다. 또는요. 요 지구 안에서 국유지 등을 제외합니다. 국유지를 제외하고 기타 토지 면적의 50%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인접사업자가 또 제안할 수 있다 딱 뜹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해서 장소를 결정한다 해주면 요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또 그러면 이거 말고 기타 요 시기가 될 신자가 누구냐라고 딱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공공주택 사업자랍니다. 이들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지구 안에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제안을 할 수가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들이 50%를 소유한 상태이면 여기도 물론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0%를 동의받으면 지구주는 제안할 수 있다. 50%를 소유한 자는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아십시오. 그다음에 공공사업자도 시행자 될 수 있어. 이건 공공지원 민간 임대니까 이들은요 주택 건설 사업은 하지 못하고 대지 조성사만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날개편에 보시면 두 번째 상 보세요. 날개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요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한테에 보시면 토지의 수용권을 또 다 이것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 수용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입니다. 수용권 발생 시기가 언제냐. 또 두 번째 발생 수용을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를 구분하십니다. 발생 시기는요. 역시 이 경우도 수용하면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요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요 촉진지구란 요 장소를 지정해서 지정 고시한 날부터 사업인지가 된다 하고요. 이 조건 보시면 이 민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까지 소유한 임대 사업자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까지 동의를 받아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딱 돼요. 그래서 수용권 대표 보시면 거기 있죠. 이 시행자분들은요 토지 면적의 시행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하고 동시에 소유자 2분의 1까지 동의받아야 나머지 수용할 수 있다 하고요. 또 촉진 지구 지정은요 고시한 날부터 이제 수용권 발생한 시기로 본다. 이렇게 같이 보실 상이다. 깨달아 주십시오.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구 계획편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상이 아니니까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이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민간 임대의 공급이 또입니다. 등급. 옆에도 이제 세명은 잘 들은 상이죠. 자, 이 공급편하고 이제 관리편이 또 한번 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또 먼저 봅니다. 임대의 조건을 볼게요. 조건. 자, 일단은 이제 공급편에서의 임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이 좀 이어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다 뒤에 쭉 가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 거리를 해서 요 관리까지 쭉 같이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끊고 예, 관리법까지 쭉 이어서 가야 되니까 한 시간 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